필사 방법 한번 해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하다 느낀 건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But in my also make them complicit in preserving revenues at all costs, the better to plump up workers' wages. 근데, 이렇게 그냥 내용은 그냥 그렇다 치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해니까. 그것이 아마도 걔네들을 공모하는 꼴로 만들 거예요. 그죠? 뭐 함에 있어? 그 매출을 보호하는 거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지? 더잘 모마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월급을 살찌기 위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명확히 한번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잘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 보시는 거예요, 먼저. 뭐지? 중요한 표현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complicit in까지 뭐 공모하다 몇번 연습해 보시고 그다음에다가 뭐 있었습니까? 매출 보호하는 느낌이죠. 이제 강의를 들어봤으니까 들을 땐 그냥 그랬는데 필사하시면서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정말 하셔야 돼. Preserve 뭐 revenues. 그다음에 적으시면서도 돈이니까 할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at all costs 발음하면서 이렇게 적어보시고 더잘 모아기 위해서 이럴 때 the better 앞에 콤마 찍고 the better to 뭐 plump up 그래서 소파문 기억나시죠? 살찌우는 거 plump, she's plump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it might make them complicit in preserving revenues.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At all costs. 네, 콤마 찍고 the better to plump up. 여기도 보다 보면 이제 workers age인 wage인지 worker wage인지 보면 worker wage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하시냐면 이런 작은 것도 캐치 하시는 거예요. 굳이 apostrophe 안 붙여도 되겠구나. 얘네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는요. 이렇게 한번 읽으시고 내용을 명확하게 잡으실 때 먼저 이런 표현들을 몇개 적어보세요. 한 세네 번 적으면서 암기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암기가 된 표현 같은 게 명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내용을 전달해 적는 게 필사예요. 이해가시죠?